죽음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죽음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말이 이렇게 만져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없어요. 단어는 있어도 어디에다가 쓰기 위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죽음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왜? 모든 대자연은 에너지로 운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육신을 다 쓰고 놓는다고 해서 이게 죽었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생물로 해서 다시 대자연의 에너지로 돌아갑니다. 육신조차. 그럼 네 영혼은 죽었다고 존재가 끝나는가? 네가 이 생에 사는 지금 이 환경에서 사는 것을 지금 다 했으니까 이동한다. 어디로? 차원계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육신으로 운용하던 여기서 다른 거로 운용하도록 에너지가 돌아갈 뿐이지. 이것은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영혼이 존재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를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돌한 줌도 흙한 줌도 물한 방울도 에너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모두가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혼은 특수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력이 다를 뿐이지. 영혼은 미생물로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미생물로 돌아가고 미분자로 돌아가고 아주 이게 작은 이게 입자로 돌아가지만 신들은 작은 입자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신 비물질 에너지인 이것은 이 작은 입자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에너지다 이 말이죠. 자기 개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는 흐트러놔도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이걸 허틀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해본 거죠. 자연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영혼들을 한번 해체한 적이 있는 거죠. 그것이 빅뱅입니다. 빅뱅이라고들 자꾸 하니까 내가 야들이 뭐를 갖다고 자꾸 이야기하나 내가 봤더니 이것이 자연의 원리가 풀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너희들이 빅뱅이라는 이름을 써놨으니까 내가 빅뱅이라고 일단 이름은 그렇게 써주면서 가는데, 그렇게 이것이 그때 어떤 분자가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입자가 커지는데, 진짜로 쪼갤 수 없는 입자를 만드는 것이 비물질 에너지, 신들을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내버렸던, 그때가. 그게 빅뱅이 원리예요. 이렇게 그 신들이 모임에서 일어났던 이 환경이 모든 물질들을 변하게 하는 그 충격파를 일으키는 게 빅뱅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충격 속에서 전부 다 그냥 갈갈이 아주 미세 분자로 쪼개 갖고 날아가 버렸던 게 그게 전부 다 신들의 원소 에너지 이것이 전부 다 분해해 갖고 흐트러져 버렸던 그것이 그때 일어났던 이 자체가 이게 물질하고 섞여버렸던 그것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게 몇백억 년이 걸려서 다시 자기 분자가 자기한테 자기 이렇게 와서 이것이 요 지구를 빚을 때까지도 요 우리 은하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참 걸린 건데 태양계를 빚어가 지구를 빚을 때는 우리 입자가 커진 다 모였을 때에 이거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30억 년을 우리 지구를 두드리고 만들고 있었던 거죠. 30억 년을. 그럼 30억 년 동안 우리는 자기 분자들이 다 와가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까지 맞추고 있는 거죠. 조립 중이라. 신들의 그 입자가 조립 중이라니까 이게 지금.
그게 30억 년 걸리는 거예요. 다 모이 갖고도. 그 30억 년을 그 맞춰가지고, 다 거짓 맞으니까 실험에 들어간 게 인간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진화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물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장착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다 빚었는가 이걸 장착을 하는 이 연습할 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연습은 연습대로 하고 나중에는 전부 다 다시 빼내버리고 네. 연습하다 빼내버리고 그때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이 지구에서 실험할 때 실험할 때는 이 만드는 것도 아주 막 깨서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도 많이 만 그냥 동물도 엄청 크게 만들고 막 식물도 엄청 크게 자라고 이럴 때도 있고 그래가며 뚱땅뚱땅 만들어갖고 나중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완성돼가고 우리도 이제 질서를 잡을 때가 돼가고 그래서 착착 들어온 인간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인류가 열린다. 이제 요거까지 이야기하려면 너무 방대하니까 또 여기에서 지금 풀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조금 섞여야 다음에 질문거리가 요 섞이는 거죠 지금. 근데 요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요걸 풀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물은 거거든 지금.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거를 연구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질문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참 서양이 질문을 잘 잡아요. 연구 할 수밖에 없게끔 잡아갖고 어디까지 가다가 또 인생을 마감하고 하는 거거든요. 답은 아직까지 찾을 때가 아니었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후천시대가 되면 이 답을 전부 다 정리해야 돼. 그렇게 인생이 시간이 낭비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후세에 사는 시대는 바뀐다라는 거죠. 바뀌는 게 이제 선천시대에 살던 방법에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차가 땅으로 기든 게 차가 나르고 뭐 이런 것도 다 사회를 바꾸어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게 뭐 이렇게 그 숨쉬고 살던 것도 이런 것도 바뀌어요. 다 바뀐다. 왜? 질이 높기 때문에 질 높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런 걸 전부 다 바꾸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보다는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키면서 조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신들이 하는 거다. 우리가 신이에요.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가면 신으로 가갖고는 여기서 고통받는 거는 없어져요. 노력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아주 잘 살고 활동을 잘하고 가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고통받을 일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선천시대는 시뮬레이션 그래도 마지막에 많이 돌렸죠. 그러니까 막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뒤통수 딱 맞고 또 돌아올라 그러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착한 게 아닌 걸 착한 거라고 알았으니까 몸수 해보고는 뭐 나중에는 아닐 때는 뒤통수 맞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캔 거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은 과학적으로 볼 때 육신을 본 겁니다. 육신을 본 것도 더 깊게는 보지 못했다. 근데 과학자들도 이야기는 해요. 이 세포들이 이게 죽어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 소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죽음은 없는 거다. 조합을 이루어서 어떤 형태로 해갖고 어떻게 쓸 뿐이고 조합을 해체해갖고 이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것은 죽고 사는 그 존재 자체가 없다. 자연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